경제적 불평과 고통 속에서 학창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 저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불편이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껏 저의 평생을 지배해온 화두가 되었습니다. 뭉뚱그려서 자기소개하시는 것 들으니까 훌륭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아오신 걸 뒤돌아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어떤 것으로 꼽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라 내세울 만한 사실 자랑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살아오신 가운데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일도 없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 말씀해 보세요, 편하게. 아, 그 일은 정말 후회스럽다. 네. 이런 것이 되게 몇 가지는 있을 텐데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틀림없이 허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좀 당황스럽네요. 어떤 걸 찍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너무 많아서 특별히 어떤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네요. 사회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할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 너무 그 나의 가정 이런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일남이녀의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자 당시 제가 봤던 법관의 봉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가장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관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 또 자녀 상당히 가정 중심적이라고 생각해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 상황을 보니까 지금 72억으로 지금 보호가 되어 있죠. 네. 예, 상당히 많은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90년 그만 90대 재산하고 변호사로서 한 10년 근무해서 지금 재산이 72억이니까 판사 그만둘 때 그 재산이 그때 그 재산 등록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를 하면은 세금의 미납이나 체납 없이 이렇게 한 70여억이 보통 상례입니까? 동성애 예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금의 미납이나 체납 없이 이렇게 한 70여억이 보통 상례입니까? 동성애 예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축복과 혜택을 많이 받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